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이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적중 예상 문제, 물론 기출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상 문제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론 정리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489페이지 제3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나 주택 모두 특별법이죠. 민법의 특별법이고요. 적용 대상 상가입니다. 양가로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적용되지 않고요. 단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대항력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개의 차임 연체 시 해지, 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입니다.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임시 특례. 이런 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다음에 시효세,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암기를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이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에서 6억 9천을 초과하는 경우, 490페이지 맨 위에 디귿 강력시의 경우 5억 4천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거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최단기 존속 기간, 월차임 전환율,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 3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 된다고 했죠. 근데 상가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해야 되고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1년 더 장사하겠다 또는 2년 더 장사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49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3개의 차임액을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였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습니다. 49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죠. 동의받아 하면 X입니다. 5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7번인데요. 기억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됩니다. 현업에서 이 니은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훼손되어야 되는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최장 10년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 안 됩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또 6년을 갱신해주면 12년이 되니까 10년 초과니까 안 된다고요. 5년 이하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할 수 있겠죠. 6년, 7년 했으면 갱신 요구 불가능입니다. 자, 양가로 4번입니다. 491페이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 1년이다. 소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 묵시적 갱신된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해야 됩니다. 492페이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폐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이 3개월 초과하더라도 3개월 초과하더라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지, 아까 해지죠. 해지 이거는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자, 493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양가로 1번 맨 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인도받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자, 근데 5번 우선 면제권입니다.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대학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고 면제 받는 거고요.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데, 전액 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대학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494페이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6,500만 원 이하면 보증금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1,900만 원까지. 광역시의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495페이지 상가 임대차 위원회입니다. 법무부에 상가 임대차 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둔다 필수 기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상가 임대차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 임대차 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죠.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위원회 위원 임기 2년입니다. 1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7페이지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인데요. 분쟁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지사 사무소에는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둘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둘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에는 둘수 있다. 그 양가로 2번 맨 밑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준용한다. 예,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98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양가로 1번 임대차 관계 자료열람권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자료열람을 할수 있고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주택에 대해서 했죠. 양가로 3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로 장사 안된 경우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차임 또는 보증금 의 증액 청구는 차임 당시,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올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증감 청구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는 최대 5%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499페이지. 월차임 전환율인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1할 2푼 동그라미 2번은 기준금리 곱하기 4.5, 5배. 기준금리가 지금 3.5배죠? 3.5배 곱하기 4.5배 하면은 3, 40이 12%가 넘네요. 1할 2푼, 그럼 낮은 금액이니까 1할 2푼이 더 낮은 금액이죠.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대차 준용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월차임 산정률 규정 이런 것들은 전대인과 전차인에 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외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선 적용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권리금 이런 거는 보호 안 됩니다.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대차 계약을 만약 5년간 장사한 후 5년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99 양가로 6번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이런 거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 상가 권리금 보호입니다. 방가로 2번, 양가로 1번에 임대인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방해하면 안 되냐? 1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높게, 현저하게 높게죠. 그럼 지금 월세가 100만원인데 150만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고요. 세입자 받겠다고 현저하게 높게 올리면 안 된다. 그 현저한 게 몇 퍼센트인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만 방가로 3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면제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되고요.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역시 이런 경우도 협력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돈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 줄 필요 없다. 501페이지입니다.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 안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제외한다 이 말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일 경우는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3번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 2번입니다. 권리금 피해 구제를 강화했는데요. 반가루 2번, 1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반가루 2번,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판가루 3번, 표준계약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02페이지입니다. 기타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보지 않는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기역 갑과 을이 계약 체결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틀린 것이니까 1년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기역은 맞고요. 니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상가나 주택이나. 을은 차임 연체기 2개의 차임에게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2기가 아니라 상가의 경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갑은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후 X의 임차에게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을.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는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503페이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